차유태의 세상이 왔습니다. 앞으로 차유태가 어마어마하게 전국을 강타할 것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정욱 일빈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차유태 얼마나 맛있는지요. 작년에는 한 나무에서 80개를 따서 먹었어요. 그런데 올해는 제가 작년에 종자를 만들어 놨다가 올해 네 나무를 심었는데 올여름에 처음에 좀 열더니 안 여는 거예요. 그래갖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늦게 9월달 돼서부터 이제 좀 열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번에 좀 한 바구니 따갖고 하고 싶은 요리 이것저것 해서 먹었습니다. 여름에 잘 열었으면 정말 고마우신 분들께 한 개씩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다 좀 맛 좀 보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갖고 몇몇 분만 드렸어요. 이렇게 차유태를 한 번에 따려고 그냥 다 모았어요. 아까워서. 그랬더니 오래 놔두니까 껍질이 딱딱해져요. 크게 이렇게 놔두면. 그래서 너무 클 때 따는 것보다 미리 따는 게 연하고 껍질까지 다 먹으니까 껍질까지 다 먹으면 효과가 영양이 더 풍부하잖아요. 그래서 좀 질긴 것은 껍질을 까서 먹어야 돼요. 그래가지고 저렇게 깍둑썰기 썰어서 깍두기를 담았는데 이 앞전에 잠깐 나온 거는 초간장 겉절이에요.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. 그렇게 고추장만 넣어서 참기름하고 매실청하고만 넣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요리를 제대로 하는 거죠. 깍두기. 이 깍두기는 뭐 무 깍두기 담듯이 담으면 되는데요. 소금은 한 큰술 정도 뿌려서 소금 절궈두고 양념 준비를 했습니다. 저렇게 한번 까불어주면 좋죠. 이거 하기 전에 하면서 제가 이제 찹쌀풀 한 큰술을 물을 한 컵 넣고 끓여놨어요. 저으면서 풀 쓸 때 모르신 분은 저으면서 끓여야 돼요. 잘 혼합해서. 뭐 냉동실에 있는 마늘하고 생강하고 또 고춧가루하고 다 이제 넣고 저거는 액젓입니다. 액젓하고 또 새우젓도 한 스푼 넣으면 더 시원한 맛을 주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넣으면 좋아요. 새우젓은 조금 이따 들어갈 거예요. 조청도 있으면 넣으면 좋아요. 뭐 그냥 뭐 올리고당으로 넣어도 되고요. 저는 조청이 있으니까 저걸 넣어서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님은 제가 이제 밭 여기 뒤에서 텃밭에서 한 걸 아주 자라요. 한 뭐 두세 개 정도 큰 거 그렇게 넣으면 돼요. 그 저는 이제 냉동실에 있는 거 그것도 한 줌 넣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파프리카가 있으니까 썰어서 넣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. 파프리카가 있어서 제가 사는 게 있어서 그리고 양파도 넣고 골고루 썰어서 야채를 한 군데다 담아놓고 이제 버무릴 때 넣으니까 정말 아삭아삭하니 맛있고요. 이 차유태라는 게 저 새우젓이에요. 차유태가요. 얼마나 아삭아삭한지 무가 들어가는 데는 다 넣으면 좋아요. 제가 설탕을 안 넣으려다가 한 스푼 정도 넣었어요. 이 매실청 넣으니까 조금만 넣었어요. 그런데 소금물 아까 뿌려놓은 게 저렇게 한 반컵 정도 나왔어요. 반컵 정도 나왔는데 저거 버리면 안 돼요. 저거 차유태 집이잖아요. 국 끓일 때 넣으시면 좋아요. 저렇게 양념 소스 해놓은 거 버무리다가 썰어놓은 거 넣어서 하면 돼요. 저 이거 하는데 아주 그냥 금방 썰어서 뚝딱 한 20분 내에 다 마친 것 같아요. 얼른 그냥 뭐 막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뚱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. 말할 수 없이 맛있습니다. 차유태 만나면 내년에 꼭 사서 드셔보세요. 제가 대파가 좀 더 있는데 양파를 제가 큰 거를 한 개를 넣어서 안 넣습니다. 양파를 많이 넣으면
대파나 쪽파 있으면 조금만 넣고 하시면 돼요. 양파 많이 안 넣으면 파를 좀더 넣으면 좋고요. 저렇게 갖고 한통 담아 놓고 한끼 먹을 거는 좀 남겨놓고 저기다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깨도 안 넣어도 너무 맛있어요. 그런데 저따 이제 그래도 심심하잖아요. 그러니까 참기름도 이럴 때 넣어서 처음에 먹어야 되죠. 그래서 참기름하고 깨하고 넣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. 그걸로만 저녁을 먹었어요.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답니다. 여러분들 만나면 꼭 내년에 사서 드셔보세요.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전화번호 없으시면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댓글 남겨주시면 복 많이 받습니다. 감사합니다.